명절을 앞두고 울릉도에는 이틀 사이 300mm가 넘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가에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섬 도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칠게 흐르는 황토빛 흙탕물이 주택가를 가로지릅니다. 하얀 차량에 부딪힌 흙탕물은 파도처럼 솟아오릅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며 주택가 한복판엔 흙탕물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노. 야, 저거. 차. 아니, 저거. 주택 사이 골목길도 흙탕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했고 일부 콘크리트 도로는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사이 300mm 넘게 내린 집중호우에 경북 울릉군에선 산사태와 토사 유출, 폭개천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4채가 침수와 토사 유입 피해를 입었고 사동리의 한 주택에선 한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한목에 왕창 쏟아진 거죠. 아이고, 처음입니다. 제가 63세인데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굵은 돌도 막 넘쳐 흘러내려오고 아이고, 야단 났어요. 또한 사동 일주도로 등 10개 구간에 토사 유실과 낙석 피해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중장비 한 15대 정도를 투입을 했고 한 400명 정도를 투입해서 그리고 오늘 밤부터 야간 작업을 했으라도 추석 전에 우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응급 복구를 하려고 지금.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울릉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십 밀리미터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